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단어 공부하는 새로운 학습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단어 공부는 이제 중학교 곧 3학년 이상 혹은 고등학생 정도가 되면 어원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이해도 잘 되고 기억도 쉽습니다. 어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근원이 되겠는데, 우리말에도 우리말에서 가령 나라 국자 그러면 국어, 국가, 국기 그래서 국이라는 어원을 이해하면 많은 단어들을 기억하고 이해하기 쉽지요. 그래서 마치 이 어원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 워드 단어가 거미줄처럼 서로 연결지어져서 많은 단어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드 와이드 웹 이렇게 제가 별명을 붙여봤어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Privilege 그러면 특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앞에 있는 PRIV는 Privacy라고 알고 계시죠? Private이라는 개인적인 사적인이라는 근을 가지고 있고요. 뒤에 있는 LEG 이 부분은 legal이라는 단어, 합법적인이라는 단어 알고 계시죠? 이두 개의 어원이 합쳐져서 어느 한 개인만이 누리는 특권 법률이라는 뜻이 돼서 결국 다른 사람에게는 못 누리는데 어느 한 사람이 많이 누리는구나. 그래서 특권이란 뜻을 갖게 된다는 것을 쉽게 오래 기억할 수 있지요. 또 그러한 어원을 이해하고 있으면 철자를 쓸때 프리벌리지가 프리벌리지인지 혹은 LEDG인지 날리지 할 때는 DG이죠. 그것을 혼동할 일이 없어지는 것이죠. 예, 여러 가지 의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럼 대표적인 어원 스펙트 보다라는 단어 스펙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뭐 과학에서 스펙트럼이라는 거 다채롭게 보여주는 스펙트럼이 있죠. 이처럼 스펙트는 보다라는 의미를 가시 보다라는 어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익스펙트 그러면 익스라는 말은 출구라는 말에서 X출구라는 말이 X이지요. 그러면 밖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펙트는 밖을 이렇게 내다보고 있으니까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 연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대하다. Respect, re라는 말은 again이란 뜻이죠. Rewind 하는 again, replay 하는 again의 의미죠. 다시금 본다. 그래서 되돌아본다. 이순신 장군을 또는 세종대왕을 되돌아본다. 되돌아본다는 되돌아볼 만한 인물이 된다는 것은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란 뜻이죠. Respect는 존경하다이고요. Suspect에서 서라는 말은 sub, sub 아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좀 수상쩍어서 밑에서 이렇게 위를 쳐다보는 모양이 연상되거든요. 그게 의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다음 intro. intro라는 말은 intro 들어간다 안으로라는 의미죠. 우리가 홈페이지를 방문했을 때 intro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인트로스펙트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다 자성하다 이런 말이 될까요? 네, 서컴스펙트. 서컴이라는 말은 주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둥근, 주변, 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 밖에도 스펙트라는 어원을 가진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자, 여기 인스펙트라는 단어도 들여다보다, 그래서 제품을 검사하다, 또 장악하다, 장악사 이런 의미를 모두 갖게 됩니다. 또더 나아가서 이 어느 한 단어가 뜻이 뭐 작게는 뭐 서너 개, 많으면 수십 가지 의미를 갖게 되는 것도 이제는 이해할 수가 있죠. 가령 컨덕터 그러면 회사의 경영자, 회사의 사장님 또는
기차의 차장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라는 의미도 있고 또 이렇게 공기를 빼내는 배기구라는 의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야 이걸 어떻게 다 외나? 그러나 그 기본을 알면 그것이 편하게 이해가 됩니다. 자, 기본을 살펴볼게요. 코어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함께, 투게더의 의미를 갖죠. 코, 콘, 컴 모두 다 회사가 컴퍼니인 것처럼요. 또 콤보 요즘 이제 다용도로 쓰는 걸 콤보라고 하죠. 커뮤니티는 공동체. 우리가 지금 사이버 공간에서 열광하고 있는 그리고 커뮤니즘 그러면 역시 공산주의 이 공 투게더라는 의미 함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닥트 듀스는 이끌고 가다 리드의 의미고 OR이나 ER은 사람이나 기구를 가리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장면에서 함께 이끌어 간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 그럼 프로듀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듀스는 프로가 앞이라는 의미이므로 앞으로 끌어낸다. 그래서 곡물을 생산한다. 또는 상품을 제조한다. 또는 대본에서 어떤 완성된 작품을 이끌어내는 것은 연출하다는 것이 되겠죠. 뭐 책을 출판하다 이렇게 다양한 뜻을 가지게 되는 거죠. 또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다, 주머니에서 물건을 꺼내는다는 것도 프로듀스가 돼요. 그러니까 와 복잡하다가 아니라 이제 일목요연 한눈에 다 파악이 됩니다. 앞으로 끌어낸다라는 의미가 되니까요. 연출하다 모두 다. 다음 리듀스라는 단어를 보죠. 리듀스는 리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again이라는 replay하는 again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백의 뒤로라는 백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리와인드를 생각해 보세요. 리와인드는 다시 감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감는 것이죠. 그래서 리듀스는 리드백입니다. 뒤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량이 뒤로 잡아당겨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산량이 줄다는 뜻이고 몸무게가 뒤로 잡아당긴다 그러면 저울에서 몸무게가 줄어드는 것이 연상이 되시겠죠. 그래서 다양한 뜻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단어를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제가 재미있어 하는 단어가 이 abduct라는 단어인데 앱이라는 말은 앱이 그야말로 앱이입니다. 앱이. 앱이는 좋지 않은 나쁜 비정상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닥트는 잘못 이끌고 가다는 뜻이 됩니다. 검붓이 뜻이 됩니까? 예, 바로 유괴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알고 끌고 간다 그러게 잘못된 방향으로 그러니까 유괴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워드 와이드 웹이라는 건 뭐냐? 좀 방금 앱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다? 앱이라는 말이 잘못 그릇된 방향으로 wrong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랬어. 그러면 이 단어가 거창한 단어 같지만 거창한 단어가 아니에요. use라는 단어 앞에 잘못이라는 up이라는 단어가 붙은 거예요. 물론 발음은 abuse 이렇게 됩니다만은 그래서 잘못 사용하다니까 오용하다, 남용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또 normal이라는 단어, 정상적인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은 abnormal, 비정상적인이라는 단어가 되죠. 자, 어떻습니까? 이른바 World Wide Web 단어와 단어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정도가 아니라 세 방향, 각 방향으로 이렇게 쫙 퍼져나가게 됩니다. 자, 이 글은 어원으로 공부해야 한다. 이 어원으로 검색을 하시면 이 글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출력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은 단어 수천 개, 만 개 이상 이렇게 단어를 쉽게 외울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